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였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마감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 메이저라고 하죠. 메이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연중 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반도체 쪽이 살짝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유입되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2차전지 쪽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는 공매도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일 이후에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대주주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양시장 다 합산을 우리가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오늘은 체감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또 에코프로버티의 매수세가 다시 쏠리고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 화두가 좀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네,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이제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연말 장세입니다. 연말 장세이기 때문에 큰 자금이 유입되면서 큰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올 수 없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2차 전지 쪽이 반등을 할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1월 달부터 2차전지 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도 2차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 업황에 대한 부담감, 전방 수요에 대한 부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긴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처럼 2차전지
종목군들에서 선순환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랠리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분리막이라든지 전액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 쪽에 대한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분리막이나 전액 쪽에 대해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국 쪽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중국 쪽에서 피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분리막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리막 기업 같은 경우는 SKIE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뭐 WCP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WCP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리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언급드렸던 기업이 바로 엔캠이라는 기업이고 엔캠이 이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엔캠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액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2차전지 쪽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2024년도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로 좀 선별을 하셔서 공략을 해본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고점 때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고점 때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엔 어느 정도 버겁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중순부터 HBM과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늘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보여줬었던 그런 탄력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좀 더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라기보다는 몇몇 종목군들이 선제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쪽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고객 예탁금 자체는 늘고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자금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연말이 되면 이들 같은 경우도 북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은 종목군들에 집중하실 필요도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래일 기준으로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PC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2024년도를 준비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 CSE라는 가전 박람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달 내로 내가 무언가 뚜렷한 결과를 내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2024년도까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현재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임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영건설 우선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 루머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2% 넘게 빠지면서
4,3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가 LCS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호흡기 또 양압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9%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는 4,51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살펴보겠습니다. 6%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90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OLED 대장주인 LG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6% 넘게 빠지면서 12,2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노믹스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5% 넘게 빠지던 주가는 지금 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61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메가 ECS를 구조해보겠습니다.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에도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상승했던 때문인지 지금 사실은 욕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메가 ECS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돼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10월 24일 날 2,165원에서 12월 7일 6,270원까지 단기적으로 100%가 넘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런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수면 아래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기업들, 뭐 수젠텍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 주라든지 우리 국제약품 같은 항생제, 치료제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메가 ECS 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가 ECS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메가 ECS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낙폭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돼서 뭐 질병청에서 점검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먼저 나왔었던 상태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환자 수가 준다라든지 시장에서 다른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이제 겨울도 굉장히 길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가 언제든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주식 주가 흐름이라는 것은 수급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이거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업종 자체가 테마 자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였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주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라인 때까지 조정을 받았다.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이 메가 ECS 같은 경우도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기와 관련돼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제가 아침부터 메가 ECS가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있었지만 현재는 아래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꼬리가 달려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메가 ECS를 비롯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들, 인트론바이오라든지 액세스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메가 ECS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메가 ECS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 ECS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오늘 8%대까지 지금 또 내려가고 있는 만큼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그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불안정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20일 거래, 20일선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종가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내일은 이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려보자면, 메가 ECS 같은 경우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ECS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주가의 가격대가 16,000원대였습니다. 현재 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성장성에 비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시장에서 실망 매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밀린 것은 맞지만, 굉장히 저점 라인대에서 돌려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와서 급등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호재가 나와서 급등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 자체는 하방으로 강하게 꽂힐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버티자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정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메가 ECS 같은 경우는 현재 4,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 ECS의 손절가는 4,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은 5,400원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에서 5,4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약 900원 정도가 올라오는 것인데 약 17%에서 18%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 자체가 어느 정도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손절가 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400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가 ECS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손절라인 4,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5,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 속에서 6천만 원을 넘볼까 싶었던 비트코인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5,500만 원대까지도 내려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우리 기술 투자 역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기술 투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테마주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 기술 투자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업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상 자산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거래소 그리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거래가 많이 터지고 주가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거래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업비트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역시 수익성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순전히 테마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천만 원을 넘어가려고 했었던 찰나에 밀려 내려오면서 현재 5,500에서 5,6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어느 정도 연동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신 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현재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낙폭 자체가 이만큼은 나올 만큼 단기 상승폭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월 4일 날 3,000원대에서 거래가 됐었던 기업이에요. 3,005원대에서 거래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05원대에서 12월 6일 날 8,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5,000원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거의 17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같은 경우는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와서 지금 주가가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내려왔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현물 ETF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을 하셨을 때 뭐 펀드 같은
사는 것을 우리가 주식처럼 매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 JP 모건 쪽에서 이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명분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2024년도가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최근 이제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기술적인 차익 실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연동이 된다라는 종목의 습성상 성격 어느 정도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한 거에 대한 명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같은 주가 흐름을 기대하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주가 흐름을 기대하면서 이 우리 기술 투자를 매매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기술 투자 대반등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재반등의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가상자산의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도 내려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현재 5,9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손절가는 5,4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동안 10월 중순과 11월 중순에 세워놨었던, 그리고 12월 초에 만들어놨었던 대량 거래를 우리가 감안한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5,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목표가를 6,500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만약에 8,000원이나 7,5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6,5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5,400원, 목표 주가 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르면 이번 주 증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슈로 주가가 밀리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업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기업만 놓고 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상증자의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만만하게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어쨌든 굉장히 큰 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술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나고, 2024년도 같은 경우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매출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굉장히 뼈아프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내용들, 지금 뭐 LCD라든지 OLED 쪽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그런 업황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일수록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죠. 2차 전지도 엄청나게 안 좋은 내용들만 나왔지만 그때 당시부터 반등이 시작됐던 것처럼 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단에서 이렇게 큰 낙폭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까요? 일단 저도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11,000원을 이탈하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1,000원, 그리고 반대로 움직임이 나와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높이 잡아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 목표 주가 1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 M인데 벌써 11%대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고 목표가인 38만 원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고가가 37만 7,500원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기술적 저항대는 네.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시장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에 영향이 좀 종목단에서 미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1월 대비해서 한 2배에서 5배 정도 강했던 종목은 이런 영향을 받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알려지고 있는 20일 기준으로 양도세 변화가 긍정적으로 즉 한 30억에서 50억 이상 이 부분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 수급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1차적으로 38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한 40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올리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40만 원대까지 올려놓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5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섹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IT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뭐 온디바이스 이외에도 CXL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PIM이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단에서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주면서 주가들이 강한 모습들인데 좀 소외돼 있고 다만 여기에서 밸류 매력이 존재를 하고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쪽을 택해봤습니다. 그 업종은 네, 네, 엔터 네. 업종인데요. 아, 네. 네, 엔터 업종인데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뤘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그때 에스파라든지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출시 이후에 초동 물량 같은 네. 경우가 중국의 대량 구매 물량이 빠지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때 한 번 더 다뤘었어요. 그때 포인트는 이제 초동 물량이 빠진 부분만큼 콘서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커버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랬을 때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 회복에 대한 점은 반영하지 않은 주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제 올해라든지 내년의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 하단이라 함은 우리가 네.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3년, 2024년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제하고 시가총액을 도출할 때 보통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인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시즌에서 이제 엔터업종 같은 경우가 회복의 초기 기점 때 봤던 밸류다 보니까 밸류의 매력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YG엔터 같은 경우는 네.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실제 재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은 좀 누린 국면이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뭐 밸류 매력이 존재를 하죠. 이제 어느 정도 15배에서 20배 구간 안에서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밸류 매력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JIP 엔터 또한 네. 15배에서 20배 하단 구간에 존재를 하다 보니 밸류 매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나머지 엔터사 대비해서는 상단 이상으로 위치를 하고 네. 있어요.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모멘텀의 존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주가가 미리 기대감을 타고 상승한 쪽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밸류 매력이 있는 쪽을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라는 점이겠고요. 4분기가 비수기 측면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뭐 4분기 실적이 마케팅 비용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하락이 이미 과도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중에서 좀 종목을 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핑크 재계약도 성공을 했고 이제 BTS는 사실 멤버 모두가 군 복무에 들어갔는데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의 주가가 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네.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그 중국 쪽의 대량 구매 이후에 네. 아직 그 부분이 복원되지 않다 보니까 연속되었을 때 실적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음원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실적이 지금이 자칫 고점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콘서트 부분에서 이것을 커버하는 실적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4분기는 비수기다 보니 아무래도 좀 1분기 실적을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접근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상대적으로 좀 강한 섹터가 있고 반면에 이제 좀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매수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섹터 전반이 지금 강부합권 정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종목은 SM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M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1,420억 원 수준이에요.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760억 원 수준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은 한 2조 923억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인처럼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도 한 2조 5천억 원 정도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위치를 해 있어야 되고요. 내년 실적은 더욱더 할인이 돼서 지금 15배 정도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역성장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처럼 콘서트에 대한 부분으로 수익을 커버한다라고 하면은 큰 우려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밸류 매력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후에 시장에서 실적이 1분기 실적을 회복하면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가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더라도 한 2조 3천억 원 수준의 시가총액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을 도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SM에 대해서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 시가총액 수준에서 2조 3천억 원 정도의 목표 시가총액을 대입을 하면 네. 목표가는 한 9만 6천 원 정도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8만 2천 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공동구매 같은 경우의 이슈로 주가가 하락이 나온 하단을 깨는 이 가격이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가를 8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SM을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체크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는 9만 6천 원, 손절 라인은 8만 2천 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려고 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가 마무리되는 구간, 연말께 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일주 정도 지금 올해 시장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한 일주일 정도에는 목표가가 1차적으로 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목표가 정도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연초 같은 경우는 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차치를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가 양도세 외 종목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1월 초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좀 목표가에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SM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증권에서 나와 있는 리포트가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 좀 내려서 잡았더라고. 이 이유를 보니까 중국 앨범이 좀 공급 감소한 영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리스크는 좀 해소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네, 아직은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목표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SM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중국의 공동구매 물량에 대한 비중이 있다 보니 목표가를 하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짚어드린 요인들처럼 콘서트 수익이 커버해주는 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여기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 1,760억에서 만약에 한 200억 정도가 빠진다고 예상을 해보더라도 그래도 시가총액 2조 3천억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이 부분을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매에 대한 부분이 또 빠진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콘서트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되는 1분기, 2분기 이 구간에서는 주가 복원력이 빠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서 지분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주가 수준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락을 한 상황이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반등이 빠를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다면 반등이 빠를 수도 있음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공모주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마지막 공모주 역시도 지금 청약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 DS 단석이라는 종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이 종목 역시도 또 따따블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공모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보통 여기에 대해서 청약 경쟁률을 보고 오버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시장에 풀린 물량이 한 30% 정도 이하인 경우가 좋은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DS 단석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공모주와 관련해서는 연말에 주가가 강한 경향도 있고 수급 같은 경우도 좀 비어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DS 단석 같은 경우도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주가 흐름상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네.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목표 주가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것도 IPO 종목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하루였는데 코스피 시장은 파란불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약보합권에 들어가면서 2557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양상을 살펴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38% 상승률로 849선에 종가를 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사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장세는 3거래일 연속 펼쳐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은 1,7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9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네. 상대적으로 계속 약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는 점이 미리 양도세와 관련된 물량들이 매도가 좀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양도세가 20일 기준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면서 선제적인 매수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 기타 이제 이럴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르고 조정이 나온 업종으로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20일 날 만약에 지금 기대하는 양도세가 50억대로 딱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네. 다시금 차익 물량은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12월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좀 변수가 많은 게 첫 번째로는 금융 투자의 배당 차익에 대한 매수 부분이 선제적으로 유입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좀 양도세 이슈에 따라서 종목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의 수급의 유입의 핵심은 우선은 그 공모주에 대한 수급 유입과 함께 양도세에 대한 이슈의 선제적인 매수 유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도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최근에 수급 양상들은 좀 어떻게 체크해 보셨을까요? 오늘 초반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 강도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상황 안에서 선물의 매수 강도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한 평균적으로 한 4천 계약 정도 12월 14일에는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3,588계약 정도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한 5,000계약 이상 매도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이 유리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오늘 딱 보여준 단면으로 시장을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시장의 급락 가능성은 거래소 기준으로는 낮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에 유지해오던 흐름들이죠. 코스닥 대비해서 거래소가 강한 흐름보다
이제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양도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20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이 강한 시장이 20일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좀 특징적으로 어떤 섹터를 좀 바라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강했어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14조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코스피 200 편입이 이루어지고는 보통 공매도가 있어서 종목들이 약하기 마련이었는데 공매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져서 좀 에코프로 머티를 담아야 되는 기간 물량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도달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수급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수급 요인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기관 주체가 이렇게 매도를 계속 해오는 상황에서 소액이지만은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좀 저항권을 돌파하는 흐름 안에서는 수급이 비는 현상이 있다 보니 이러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전해액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분리막 업체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업종 중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이었습니다. 3.8%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한익스프레스였습니다. 25%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업종에서 2%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으로 1.3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입니다. 5.82%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금융 업종입니다. 5.78%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업종에서 5.52%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연말 증시를 견인할 수 있을지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중소형주 재료를 선반영된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연말 연초에 반도체와 건설, 바이오 등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개인의 매도가 거셌던 에코프로비엔과 이오테크닉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가장 핵심은 양도세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좀 변동성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지면 시장의 변화가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더해져서 중소형주 재료 같은 경우도 의미를 내포를 한 게 아마 IT 쪽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확실히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선반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건설 바이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이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 그런 기대감까지는 주가가 좀 반응이 있을 수 있음까지 함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내일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린 단어인데 양도세 부분의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시장을 봐오던 시각 같은 경우를 연초에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가 연말에는 약하다는 점을 뒤집어서 이제 나올 만큼 수급이 유출이 되었고 그러면 반대로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계속 강해왔던 종목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섹터는 2차전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에코프로, 그다음에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포스코 퓨처엔까지 함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그 양도세 수급 이외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리막 기업이라든지 네. 전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년에 긍정적임을 반영하고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 엔캠이라든지 아니면은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도세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게 10억에서 50억으로 증대가 되게 되면 미리 매도했던 물량을 추가로 또 채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빈집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이겠는데요. 20일 증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네. 50억 증액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10% 이상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한 10억으로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좀 다시금 연말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의료 AI와 네.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루닙, 뷰노, JLK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강했었죠. 한 3배에서 5배 정도 증자를 감안하더라도 오른 상황인데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도 2차전지와 동일하게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이 증액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분들은 연말은 좀 변수가 많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의 증액, 이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체크해 볼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배당주와 관련된 접근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유보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 차익을 받으려고, 배당을 받으려고 지금 매수를 했다가는 자칫 주가가 선 반영된 종목들은 배당 이외에 좀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배당주 같은 경우는 선 진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좀 매수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의료 AI 섹터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오늘도 대주주 양도세 이슈까지 나오면서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증권사에서는 또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 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대비해서 한 4, 50% 증액이 가능하다는 리포트는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SK하이닉스라든지 IT를 필두로 해서 한 40%의 증액이 나오는 그 구조인데 여기에서 우선은 HBM이라든지 그런 실제 수요의 창출을 대입을 해봤을 때 상반기에 베스트는 한 20%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래소 기준 목표를 도출을 해보면 가장 베스트는 한 2,700 정도 수준. 그렇다 보니 3,000은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다 나타났을 때 상승이 가능한 요소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시장 참여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하겠지만은 좀 팩트 외에 모수가 고려가 네.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너무 이런 지수의 상단에 좀 이렇게 열광하기보다는 흘러가는 팩트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이 유리한 시장인데 양도세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고 내년 1월 시장부터는 다시금 실적 기반으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아직 뭐 버블이 오지 않은 시장이기는 하지만 너무 막 3000이라는 지수의 큰 의미는 안 두셨으면 합니다. 지수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흐름을 좀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메가 ECS와 우리기술투자 LG디스플레이를 구조해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SM을 지목해주셨습니다. 대표 아티스트도 견조하고 저가의 매력까지 있습니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2차 전지와 의료 AI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